네. 자, 임자년에 신의 올해 갑진 일에 개유시 51세 남자 할 일이 뭘까요? 할 일. 나무 키우는 사주 일간대행이요. 일간대행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일간댕이다. 나무 키우는 사주다. 또. 가비는 을묘가 저렇게 들어오는데 간목 키우는 사주 맞죠? 네. 간목이 진토에 해오래. 진토 네. 근데 진유 합의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힘들어. 좋아요. 이건 진유 합의되면은 유가 자갈이 자갈 다 돌았잖아. 유중에 신금은 진중 을목 다 자르고 네. 진유합은 자갈밭이야, 자갈밭. 근데 또 문제는 진중에 을계무가 있는데 투출했어요, 안 했어요? 개수가 나갔어요. 예수만 나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간 대행이라기보다도 기세론으로 보라는 얘기야. 일지에서 임수가 나갔을 때, 그때는 일간 대행이지만은 투출을 안 했잖아요. 근데 세력은 해오래 수가 막강하잖아요. 빈도 수가 많을 때는 수고로 가버려요. 수고로 가고 계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금도 신으로 가잖아요, 수로. 밑에 그래서 이거는 기세론으로 바라는 얘기예요, 기세론. 기세. 기세로 봐서 임자가 세가 가장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임자를 일간으로 보란 얘기예요. 기세론으로. 일간대 이제 일간 대행인데, 이때는 기세론으로란 용어를 쓰란 얘기예요. 일지에서 투출했을 때, 일지에서 예를 들어, 갑자, 그러면 자 중에 임수가 나왔죠. 이때는 일지에서 투출했을 때는 일간 대행이라는 용어를 쓰고, 일지에서 투출 안 했을 때는 기세론으로서 임자가 이 사주체를 끌고 간다고 보란 얘기야. 여덟 글자로 끌고 가는 주인이라고 합니다. 주인. 주인. 주인이 체잖아요. 체. 체로 보라는 임자를 체로. 그게 체란 것이 일간이야. 주인이니까.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물바다죠. 물바다잖아. 이것도 수고라니까 수 묘지가 아니라 고지로 가. 수의 고지. 물창고 저수지. 그러니까 갑목이 살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계속 장마비가 쏟아져. 신금이 옅은 구름이 금생소에서 물바다 속에서 또 진내 옥토인 줄 알았더니 물창고가 됐고 그나마 또 자갈까지 들어와 있어. 갑목을 키우기가 좀 힘들잖아요. 구조가 그러죠. 그 전체적인 기는 임수가 세력을 다 잡고 있으니까 임자를 일간으로 봐. 임자가 너무 강하죠. 강하잖아. 뭘 깔았어? 양인을 깔았잖아요. 양인을 깔 프로 기질이 강하고 굉장히 세잖아, 임자. 원래 이렇게 물바다 사주들이 의심병이 많은 거예요. 사람을 잘안 믿어요. 온 세상이 물천지고 검은색이잖아. 온 세상이 검잖아. 그렇게 잘안 믿어. 근데 원래 일주는 갑진인데. 자, 그러니까 왕한오행은 반드시 뭘 해라? 설기 설을 해라, 설. 설을 하려면 뭘 써? 목을 쓰잖아, 목. 이 사람은 집에 붙어 있으면은 물속에 갇혀서 우울증 걸리겠죠. 네. 움직이지 않으면 병나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자, 해 중에 갑목을 써야 돼. 그렇게 바다, 수산, 해양, 무역, 영업, 외국하고 인연이 깊어야 돼. 뭐 관광도 한다, 관광 가이드도 있다 그랬어. 자, 진은 진도 외국이죠. 외국 인연에다 식탐에다가 또 뭐예요, 지금? 욕심의 글자에다가. 그렇게 진도 외국. 이 사람은 물바다 사주들 원래 외국이야. 외국하고 인연이 있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식신이 갑진이니까 외국 인연이란 말이야. 외국하고 인연 깊은 회사에서 갑목을 쓰는데 갑진 백호니까 큰 조직이다, 적은 조직이다. 큰 외국계 큰 조직에서 일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그 말이야. 집에 있으면은 우울증 걸리고 병나고 반드시 활동을 해.
역마 강한 사주들이 화왕사주, 수왕사주들이 역마가 강하다 그랬죠? 역마는 굉장히 강하다니까? 자, 그러고 놓고 보니까 여기까지는 어렸을 때 빼버리지 않그 말이야. 여기까지는 범이야. 범인데 지금 51세니까 병진대원이 드는데 갑이 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임자일주에서는 식상대원을 앙상하게 나게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잘 나가. 잘 나가니까 돈 벌었다 안 벌었다. 본다 그 말이야. 그래서 갑인 을면은 잘 나가는데 병진대운은 어떻게 돼? 병신합을 해보죠. 병신합은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수생 먹었는데 진이 와서 진진형을 해보잖아요. 진이 합을 하고 자진 수국 진액이 뭐. 이 진이 있으면 이 진은 또 당뇨잖아요. 완전 물바다로 갔잖아요. 그럼 당뇨 걸릴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 다음에 간목이 썩어가죠. 간목이 썩어가면 간 경화야. 병진대우는 건강 조심해라. 당뇨 조심하고 간 경화 조심하고. 병진대우. 그러고 나서 정상 보는 여름으로 가면 간목 살아나 안 살아나? 살아나요. 살아나고 또 임수 일단 임수로 보더라도 재대운이죠.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벌잖아. 그래서 정사 모호대원은 잘 나가요. 단 갑인 을묘도 잘 나가. 병진대운만 건강을 좀 챙겨라 그 말이에요. 병진대운만. 병진대운만. 또 병화가 임수한테 편제인데 병신 합거하잖아요. 문서하고 편제하고 합거니까 역시 병신 합도 사기예요. 용신 기반이 이루어져요. 정림합. 병신합. 이게 정림합이 가장 사기를 잘 당하는 거죠. 두 번째가 병신합. 그 다음에 편인 뭐 이런 게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신, 병진대운에 사기당할 확률도 있고 문서를 잡으면 문서와 돈이 큰 돈, 편제가 묶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진진형 때문에 당뇨 조심해라. 아, 또 간경화도 조심해라.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나오셨어요? 네. 목소리가 안 들려. 스피커를 볼륨을 켜보세요. 네, 들리세요? 네, 이제 들려요. 네. 이분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아, 외국계 큰 회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값진 100%. 네, 외국계 회사 다니고 있고 지금 당뇨가 좀 있고 지방간도 약간 있다 하더라고요. 당뇨 있어요? 네네, 당뇨랑 지방간. 당뇨 조심하고 지방간도 있다고? 네네. 근데 지방간보다도 간경화가 더 심스러워. 또? 또 다른 거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다 맞는 것 같은데 그 이분 이 사람이 지금 진중에 개수가 나왔잖아요, 선생님. 그럼 네. 지금 일간 이거 뭐 기세론으로 봐서 임자가 그 일간이면은 개유의 정인이면 그때 왜 임대료라고 하셨잖아요. 시간의 정인이면 그러면 이게 임자로 보면은 정인이 아니네요, 그죠? 아, 여기서는 개유로 보지 말고. 네. 세론으로 아까 말씀을 했죠? 네네. 임자로 봐요. 임자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인의 그 효과가 없네요, 그죠? 임대료 효과가. 예. 결혼을 몇 살에 했을까? 31살이에요. 내가 저 진중에 네. 진중 개수 나가고 자중에도 임계가 있죠? 네네. 개수가 나가서 나는 계유를 쳐봐. 개유가 천대, 네. 개유도 강하잖아요. 네. 수생목을 해야 되죠. 수목 상관으로 가니까 부인도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일 부인도 집에서 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때요? 근데 계속 놀았어요. 계속 일을 안 하고 숙으로 계속 똑똑하긴 한데 똑똑하긴 한데 일을 안 하더라고요. 똑똑하긴 한데 일을 안 하고 좀 떨어져 네. 살았을까? 아니요. 떨어져 살진 않았어요. 그래요. 내년에 이제 신의 갑진이 가로막고 있어요. 친구 같은 처고 부부관계. 네. 네. 자유 기문이 걸렸으니까 처음에는
엄청 좋아했겠죠. 네. 근데 기수도 수생목을 해야 되는데 놀고 있다. 그러면 좀 그건 기수도 문제가 있어. 병이 날 확률이 있어. 물바다 속에 있으니까. 근데 보이. 아니 그러면은 저 같은 조직에서 만나고 그러진 않, 사내 결혼하고 그러진 않았죠. 예, 그렇진 않고 인터넷 채팅 같은 거. 기회가 맞는데. 기회가 맞는데. 인터넷 채팅 같은 거 그런 걸로 만났대요. 그러니까 기회가 맞아. 그, 왜냐면 시내 갑진을 건너서 기회만 멀리서 만났잖아. 네. 멀리서 만났잖아. 만일에 갑진이라 그러면은 사내 결혼을 해야 돼. 내 직장이니까. 네. 네. 기회니까 멀리서 만났는데 친구 같은 남. 부부 관계가 되지. 자유 기무니까 처음에는 좀 빠졌지. 그래서 나중에 자유 파가 걸리잖아. 그러면 뭐 나중에 이혼할까요? 이혼 그런 게 있나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이혼이라기보다도 거리가 멀어지지. 정이 좀 멀어지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파 걸렸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거리감 있잖아. 아, 그 노후에는 조금 사이가 좀 멀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혼은 잘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임자 입장에서 자기 몸에서 빼서 개를 수를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개유 임수가 친구처럼 같은 수니까 보내지만 신의 갑진이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으니까 좀 멀리서도 되고 벽이 많지. 보이지 않는 벽은 두 개나 쳐져 있잖아. 거리감이 있을걸요, 거리감이. 아, 네. 그것도 뭐 아주 나쁘진 않은데 그 처가 계속 살 수 있을지 물어보더라고요. 계속 살 수 있을지? 그러니까 네, 혹시 이어서 없는지. 아니, 엄청 거리가 떨어졌잖아. 그 거리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가 걸려 있으니까 깨뜨릴 파잖아. 한번 깨보고 싶고. 저도 예를 들면 애골수 고집도 있어. 처가 김이일주더라고요. 왜냐면 유가 편인을 깔고 있는데다 편인을 퇴출했는데 감옥이 물론 가로막고 있지만은 만만치 않게 저도 애골수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네. 여자들 이 여기서 봐서는 여자들은 편인 깔고 있으면 편인인데 물론 이제 그 여자 본인 사주에는 일주가 뭔지 모르겠으나 근데 저 부인이 이제 저 이혼이 가능하냐 물어보던가요? 아니 그 늦게까지 사이좋게 살 수 있을지 그냥 물어보더라고요. 당장 이혼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게 궁금하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이는 썩 좋진 않지. 거리감이 있어 항상. 지금 이 사람은 그럼 계속 임자로 살아가는 거죠? 임자로 가야 되지. 나이 들어도 계속 임자로 가야 돼. 여기는 임자로 가야 돼. 계유가 처가 되고. 그래도 남자가 남편이 자 중에서 계수를 내놨잖아. 자식 자리로. 그냥 남편이 좀 챙겨줄 텐데 많이. 네네. 남편은 잘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자식 챙겨주듯이 챙겨줘. 여자가 나이가 많이 차이나요? 5살 차이나요. 5살. 5살 연하? 네. 왜냐면 아니 여자가 왜냐면 개유가 개수도 도하고 천간도 도하니까 연하일 확률이 나잖아요. 연하 이제 5살이면 뭐 51세 5살이면은 좀 많이 찬 남편일까? 그렇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개유 간지로 도와잖아 처가.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겠죠. 선생님 일지에서 정인이 추출하면 그 특징은 어떻게 돼요? 성격적인 거나 이런 게 특징이 일지에서 정인이 추출하면 일지에서 뭐가 계속? 네,
예를 들면 갑진 일주라고 치면 정인 개수 정인이 수출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성격상이나 아니면 특징이나 이런 거는 어떤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개수를 내놨잖아. 정인은 사람 점잖하게 보이겠지. 인생을 끼고 있잖아. 인생을. 네. 인생을 끼고 있으면은 일간 옆에 인생을 끼고 있으면 사람은 점잖게 보여. 인생이 선비잖아. 선비. 인수가. 편의는 또 달라. 자, 또 질문. 선생님, 아까 여자들은 편인을 깔고 있으면 뭐 안 좋다 하셨는데 좀 알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계유가 여자 일주가 계유라 그러면은 네네. 편인이죠. 편인이잖아요. 편인을 깔고 있으면 되게 남편 복이 없다 그래. 네네. 격국에서 나오지. 그리고 네네. 편인을 깔고 있으면 여자들은 되게 영감 있어. 아, 네. 영감 있고 남편 복은 없다고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런 현상이지. 근데 여기서 신금이 나갔어. 이 신금이 시에 나왔어. 네. 그러면 자식하고 반드시 떨어져 살아야 돼. 왜? 편인이 도식을 해버리잖아. 자식을 쳐내죠? 네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 지에서 편인을 시간으로 내놓으면 자식하고 떨어져 살아. 자식을 네. 내가 쳐내기 때문에 자식한테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죠. 네. 근데 만일에 신금이 월간에 나왔어. 월간에 나왔으면 이게 이제 흉작용이야. 편인이. 네. 개수한테 네. 신금이 흉작용할 때는 많지. 네. 예를 들어서 신축이야. 그러면 이건 뭐야? 편인 눈보라를 만드는 게 신금 굉장히 안 좋잖아. 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편인 도시가 이럴 때는 되게 불구자 자식이 있어요. 아. 장애를 낳을 확률도 높은 거예요. 네. 일지근이 도식을 지켜버렸기 때문에 네. 말년에 편인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자식하고 떨어져 살아야 돼. 네. 남자 사주에서 시 간에 상관이 나와 있어도 상관 경관을 하잖아. 네. 자식을 치잖아. 상관은 관성을 치죠. 네. 그래서 남자 사주도 시 간에 상관이 나와 있으면 자식하고 떨어져 살아라 그래. 네. 이거는 저 격국용신에서 다 나와 있어. 네. 네, 선생님. 이 사주에서 갑진을 일주로 봐도 임묘진 사오미로 가면 저기 잘 나가지 않아요? 같은 해석이 나오지 않아요? 갑목 이 사주는 임수가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신금을 씻어준다. 임수가 출신 간목이라니까 수가 강하니까 역마지사를 간목을 써야 된다고 그랬지 않을까 내가. 근데 이 임묘진은 간목이 강해지면 반드시 무조건 잘 나가지. 그리고 또 간목 키우는 사주라 하더라도 임묘진은 뿌리가 생기니까 잘 나가죠. 그러니까 이래도 갑인 을묘는 좋고 임수로 봐도 좋고 간목 키우는 사주로 봐도 갑인 을묘는 좋은데 진이 오면은 내가 중이 쓰는 거지. 갑목이 이 사주 핵이라고 해. 가장 중요한 글자인데. 자, 갑목이 그란도 중요하지만 갑인 을묘대운에 갑목이 근이 왔기 때문에 썩고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이 오면 완전 물바다 쏟아서 갑목이 썩어 내리는 뿌리가 썩어 가죠. 네. 갑목이 물에 둥 떠서 자빠지죠. 네. 그러니까 당뇨 조심해라, 간 경화 조심해라 아까 얘기했죠? 네. 네. 그리고 나의 수생목 하는 것도 지장이 오겠죠? 썩어가니까 문제 일이. 근데 정사대운 오면 다시 살아나잖아. 여름이 되니까. 병진대운만 건강을 잘 챙겨라 그 말이에요. 에? 그러고 나서 여름으로 들어오면 여름에 들어오면 간목 무조건 꽃피게 돼 있어. 그러면은 간목이 돈이란 말이에요. 꽃피고. 또 나 임수 입장에서 제대운은 무조건 돈 판다 했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조우가 해결되잖아. 정사대운부터는 괜찮아. 그러니까 병진대운만 좀 안 좋다 그 말이야. 병진대운은 여러모로 안 좋으니까 건강 좀 챙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임자는 갑진한테 임자가 엄마죠. 그럼 얘가 아버지야. 아버지 입장에서 보라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수다 금침됐죠. 네.
아버지 살아계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셔요. 어, 살아계셔. 이 사주에서 보면 신금 살기가 힘들잖아. 물속에 빠져서 신금 수다금치. 우물가에 빙에 빠져 있잖아. 신금 보셔. 아버지 살아 있어. 그럼 얘가 장남? 사람이요. 사남. 사남에서는 안 맞아. 항상 장남. 부모 관계는 항상 장남이 제일 잘 맞다 그랬죠. 근데 여기 차남이라 하더라도 장남 노릇 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장남이 장남 노릇 하더라고요. 어, 나도 간목에다가 연간도 간목에다가 운시도 아니 연간도 양에다 양 전부 양 양이면 장남 노릇 하기도 하거든. 저 선생님. 그래도 아버지 재산이 있어요? 아니요, 별로 없어. 아버님이 한번 되게 부도나시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재산이 없어요. 아버지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모습이야. 신금 수다 금침되고 있고. 자잖아, 자. 띠가. 자는 왕지죠? 자오 뭐 묘유, 묘유 왕지잖아요. 네. 자오묘유 생들 띠잖아 띠 생들은 되게 또 장남 노릇을 해 왕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임수 전부 양간이 차지하고 있으면 장남 노릇은 여기는 차남이면서도 그냥 차남 노릇하네. 선생님 그 선생님 해에서 신금이 네. 들어오면요 신자진 수국이 되잖아요 해운에서. 네. 예,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나요? 신자진 수국 되면 가장 약한 오행이 뭘까? 간목 수거지고 금침되고. 그러니까 폐에 물 찼잖아요. 네. 폐에 물 찼잖아. 네. 아버지의 이모이고 나한테는 신금 폐에 물 찼으니까 폐 수종이라 그러나 조심해야 되고. 한목이 물에 떠내려가잖아. 자빠지잖아. 그럼 간 경화. 건강적으로 조심해야지. 저 선생님. 네. 저 진유를 저 일간대행으로 볼 수 없습니까? 개유. 개유를 일간대행으로 안 본다 그랬죠? 개수로 일간대행으로 보려면 개수가 맞아. 아까 뭐였죠? 유죠. 진중에서 물론 개수가 있어서 나갔는데 개수로만 보기에는 개수가 좀 편인을 읽고 물론 금생수 잘 안 된다고 봐야 돼. 편인은 여기에 이제 고가 있고 이것보다도 세력이 개수보다 임수하고 비교해서 어떤 거의 세력이 더 강해? 임수가 강하자. 그래서 아까 내가 기설론을 바란 거야. 만일 얘가 임수가 없었어. 그러면은 개유로 볼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도 경자. 경자면 역시 물이 강하잖아. 강하잖아. 예. 그럴 때는 이제 개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주 절체론은 눈에 띄게 임수가 강하기 때문에 기설론으로 보란 얘기예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49세 그 병진대운에 물론 지지를 많이 보지만 우에 병자도 한 우리가 알기로는 몇십 프로 차지한다는데 이게 병화가 만약에 병신으로 묶이지 않으면 병화도 좋은 역할을 하잖아요. 나무한테도 갑한테도 좋은 그렇지.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천간에 네. 대운에 천간 온 것은 합충의 변화만 보라고. 네. 신금이 병화가 왔는데 신금 묶여버렸으니까 써 못 써? 못 씁니다. 그럼 신금 없으면 병한테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좋지만은 뭐 이 5년 그런 식으로 보지 말아야겠죠? 네. 어떤 분은 3, 7, 2, 8, 예, 예. 5, 예. 5, 막 다 우리는 그렇게 다 예. 절이라 그 말이야. 우리도 2, 8, 7, 3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네. 처음에 어떤 사람은 2.5, 7.5. 근데 선생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에 신금이 없을 때는 병신합으로 묶이지 않을 때 병화의 역할도 있지 않느냐고 그렇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네. 간목 흉견 좋다고. 네네네. 네.
네. 근데 이걸 2년, 3년으로 보지 말라고, 스쳐 지나가는 운으로 보라고. 아, 네네네. 그냥 스쳐 지나가. 병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반드시 감목에 꽃을 피워야 돼. 네.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담해보면 꽃을 못 피우더라, 그 말이야. 네. 그래서 난 스쳐 지나가는 운으로 보라 그래, 항상. 네. 아, 그렇게 하나. 대우는 내가 그냥 입이 닳도록 얘기하네, 입이 닳도록. 대우는 계절이야, 계절. 네. 계절이고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야. 그 5년, 5년 보지 말고, 계절이 봄이면 봄이 장악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뭐, 겨울이 장악을 했어. 여기까지는 봄이야. 봄이면서 우리는 봄을 모광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모구 기세가 강한 거예요. 그러죠? 근데 진이란 글자는 환절기에 따지고 보면, 봄에서 네. 여름으로 넘어가잖아. 근데 이 진이란 글자는 수구도 돼. 네. 옥토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 일단 네. 환절기야. 네. 그렇게 보라고, 진. 그래서 이 진술충미는 환절기도 되고, 그 묘고지도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해.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계절을 보라고. 여기서부터는 뭐야?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 가장 강한, 그래서 세상이 봄으로 왔어. 나는 언제? 초겨울이 태어났어.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초겨울 속에서 사냐고. 아니잖아요. 계절이 떠나서 내가 겨울도 됐다가 봄도 됐다가 여름도 됐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봄이 왔어. 봄이 오면 이 사주에서 가장 힘을 받는 게 뭐냐 보라 이 새끼야. 네. 목을 키우는 사주는 무조건 봄, 여름이야. 네. 그렇죠? 이 갑목이 힘을 받아. 그래서 가벼운 음료 때문에 임수가 갑목을 중이 쓰니까 잘 나가 못 나가. 잘 나갔잖아. 갑목이니까 네. 갑목이니까 승진됐을 것이고. 네. 박대훈이 승진한다 그랬죠. 네. 근데 진은 봄인데, 봄인데 진이란 글자 잘 보라고. 수고도 되고 환절기도 되는데 이 진이란 것은 여기 와서 변화를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수국으로 만들어줘 보잖아. 진진수라고 진자진수, 진진수, 진화를 해보잖아. 예, 예, 예. 그러니까 봄이라 하더라도 진은 좋은 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내 사주에서. 그런데 나는 죽을 때까지 겨울이라고 거짓을 하면 안 돼. 나는 이미 봄이 왔어. 그러니까 청간이라는 것은 합충의 변화만 살짝 보고 지나가라고 말이야. 네. 2.5년, 2년, 3년, 5년 보지 말라고. 네. 나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옛날에 몰랐어. 나도 겪고 그럴 때 누구 선생님 어떤 분 반씩 나눠라. 2대 8로 해라. 3대 7로 해라. 2.5대 7.5라. 2.5, 7.5 진짜 애매하더라고. 근데 그게 큰 문제 없어. 그냥 계절이 봄이 왔구나. 큰 틀에서 생각해라니까. 큰 틀에서 환경을 줬다니까. 봄이라는 환경을 큰 틀에서 항상 계절로 네. 봐. 네, 감사합니다. 계절로 봐요. 네. 나한테 주어진 환경.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진대운 내내 진의 기운 할 거야? 그러진 않다는 거야. 환경 기운이 계절이 왔다는 거야. 계절이. 근데 이제 세운에서 진이 오면 진의 기운이 쌍쌍으로 발동을 걸리겠지. 이런 현상은 네. 있어. 네. 네.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선생님. 네. 질문 있는데요. 저기 갑을 중요하게 쓰잖아요. 이 사주에서. 갑을 중요하게 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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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중요하게 쓰는데 지금 이 다음 대운 79대운에 기토가 오거든요. 기미 대운이 오는데 69에 뭐죠? 네. 79에 기미. 네. 기미 대운이 오면은 네. 갑기압으로 이제 묶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네, 나의 진로가 묶였죠. 네. 처의 진로도 묶였죠. 네. 묶였으니까 나의 숨통이 끊어졌잖아. 근데 이때는 이제 반드시 건강이 문제가 오겠지. 아, 네. 건강이 문제가 오겠지. 내가 수성복을 못 해버리잖아. 근데 임수한테는 식신이 명줄도 되잖아요. 네. 식신이 밥숟가락이잖아. 밥숟가락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오겠지. 근데 쳐도 진로가 없어져 버렸잖아. 숨을 내쉬고 해야 되는데 수성복이 안 돼 버리잖아. 역시나 이렇게 둘 다 건강의 문제인데 오히려 임수가 더 심각하지.
임수가. 임수가 더 감목을 더 중히 쓰는 사주지. 또, 선생님, 또 질문 있어요? 네, 선생님,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사업이나 이런 걸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지. 이제 정사 무호는 괜찮아. 아, 그럼 어떤 정사 대운이면 여섯 번째는 월주를 청계칠천간 퇴직 대운이거든. 네네. 퇴직하고 나서 물이 많은 이 사람은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무호 대운 자체가 좋으니까 놀지는 못하고 뭘 해도 상관없어. 정사 대운에 퇴직하더라도 뭔가 하면 괜찮아요. 대운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그 무역이나 뭐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 무역도 좋고 갑목을 중이 있으니까 갑목의 물상이 뭐니까. 섬유. 병화인데 이미 화대운은 여름이 왔으니까 화는 빼놓고 갑목의 물상이 뭐야? 교육도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거지. 외국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그게 맞는 무역을 괜찮고 갑목이 가구도 되고 목재상도 되고 교육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 또 이 사주에서 토도 괜찮잖아요. 무토. 네. 부동산을 해도 괜찮고 또 대운도 뭐 대운 그러니까 부동산을 해도 괜찮고. 선생님 그 여기 진토가 진토를 수가 많으면 진토는 이제 고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이 사주도 이제 수가 많은데 그 진토를 고지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고지지. 그러니까 진토 저수지가 됩니다. 저수지. 그러니까 물을 담고 있는 뭐 저수지. 갑목 입장에서는 옥토도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수지야. 물이 물바다잖아요. 물바다죠. 근데 갑목 입장에서 옥토도 되지만 진합돼서 자갈밭이 됐으니까 갑목이 뿌리 내리는데 굉장히 힘들잖아. 힘들잖아. 네. 근데 이 자체는 또 수고도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묘지가 수행... 묘지 같으면 수를 죽이겠죠. 네네. 네. 근데 묘 고지기 때문에 수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워낙 진이라는... 수가 수세가 강하니까. 진이라는 도표가 네. 여기가 술이고 여기가 무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러면 수, 고, 묘지로 가겠지. 이럴 때는 토가 많잖아요. 네. 토가 많으면 토는 수를 죽이죠. 네. 이럴 때는 이 진토가 수의 묘지로 가서 수를 죽인다고 봐야 돼. 주변에 토가 많을 때는. 네. 근데 이럴 때는 수가 주변에 많을 때는 고지로 가는 거야. 고지로. 선생님 만약에 술 운이 왔을 때 진술충 해버리니까 그 진이라는 글자의 그 고지가 그 술하고 충하면서 그 물이 제방이 터지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기서는 제방 사주가 아니니까 그렇진 않지. 그러니까 진이라는 글자가 수의 고지인데 수의 고지인데 술이 와서 제방 무너졌다가 이 사주 자체가 제방 사주가 아니니까 제방 사주가 아니니까 때문에 무너졌다고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세운에서 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큰 작용력이 없는데 술 때만 술 대운이 오면은 술토로 해수를 맞겠죠. 술 대운이 오면 해수를 맞겠지. 그런데 세운에서 오는 것은 진술충이야. 그냥 진술충. 술에 처음에서 진술충이야. 근데 대운에서 술 오는 대운에는 해수를 막아. 그때는 해수가 돈이 돼. 네, 진이라는 글자를 물창고로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수 운이 오면 그 물창고가 이제 터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는 안 봐. 물론 저 진이 이제 수고니까 진술총무는 진이 이제 진 입장에서는 고지가 열리잖아. 네. 뚝이 무너 제수지가 무너졌다. 선생님 그렇게 좀 그 질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기엔 좀 그러네. 아닌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그냥 술토로 해수 막는 걸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야.
이사주 성격 어떤지 궁금합니다. 성격이 저기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부 외국계 회사를 다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지적 능력, 그 머리 뭐 공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좋은지 궁금해요. 감목을 측신을 중요했으니까 남한테 베풀기는 잘해요. 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활동성이 강하니까 집에 못 붙어있고. 근데 이 선생님 사주 올려준 선생님 답변 좀 해주세요. 공부는 좀 했고요. 성격은 부드럽고 외국에 어학연수 한 1년 정도 갔다 오고 그 정도인데요. 성격? 성격 부드러워요. 온순하고. 남한테 베풀기 잘할까요? 그건 뭐 남자라서 사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자하고 베푸는 게. 예, 왜냐면 감목 식신을 네. 중요했으니까 식신 보살행을 그런 해야 편이지. 근데 그 부모님한테 하는 거 보면 그런 편이에요. 되게 되게 잘하고 하는 거 보면은 대표기 그런 거 치면 잘하는 거죠. 선생님 지지가 온통 물바다기 때문에 좀 차갑지는 않을까요? 이 사람이 임자일조 대형으로 봤을 때는 차갑지. 네. 따뜻한 걸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요. 천간호도 하나도 없잖아. 이런 네네. 사람은 좀 냉철하겠지. 네. 차갑지. 저 사주 의뢰자님. 네. 이분 저 29대 오는 거 39대 온 때 뭐 일 없었습니까? 몸이 좀 아프다든가 뭐 큰 사고가 있다든가 이런 거 없었습니까? 네. 별다른 건 없었는데요. 네. 선생님 이 사람 그 원래 운은 어떨까요, 선생님? 이민년에. 이민년? 네. 네 이민년. 임수가 자 중에서도 나고 해 중에서도 나왔죠. 자는 내띠고 해는 한경궁이라겠죠. 같은 글자 보면은 이 이 임수가 동해요. 움직여. 움직여. 움직이는데 이를 달고 왔잖아. 이는 좋아요? 안 좋아? 수생목 하는데 좋죠. 감목에 근요했으니까. 그래서 인을 잘 쓰니까 좋은데 인이 합으로 또 묶였잖아. 그렇게 답답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인을 잘 쓰고 있는 모습도 돼. 그러니까 길 이런 경우도 항상 모든 게 기둥인데. 환경이 답답한 가운데도 일은 잘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금년 운수 아, 네. 어때요? 지금 계속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 사람이 바깥에 막 돌아다녀야 된다 그러셨는데 지금 회사 사정상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회사 사정상 재택근무지. 예, 답답하긴 할 것 같아요. 답답하긴 한데. 그러니까 답답하지. 이네 합 때문에 답답한데도 네. 그래도 운은 나쁘지 않다 그 말이야. 네. 환경은 답답하지. 환경 묶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인이란 글자 자체는 좋은 글자예요. 이 사주에서. 그리고 환경이 답답하면서도 그래도 일은 풀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네. 이 사람이 돌아다니기 좋은데 그것은 재택근무 뭐란 것은 회사 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성향은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남한테 베풀기 잘한다는 거지. 감목을 중히 쓰기 때문에. 선생님 그 해수를 커피 그 커피 전문점 이런 건 안 되죠. 해수 개수가 커피죠. 개수가 커피지. 개수가 커피지. 자 여기에 더 질문 없죠? 아니 선생님 아까 그 진술충 있잖아요. 일지충 만약에 일지충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까 그 고지가 열리지 않고 그냥 진술충만 일어난다고 보면 그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지충? 아니 그냥 진술충이라고 봤을 때 아까 뭐 때문에 일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아니 술 갑진인데 술이 와서 충을 했을 때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재호일 때만 열리는 거야. 물론 또 묘고지도 열려. 이 진인 이 사주에서 임수의 고지잖아요.
근데 큰 의미가 없어. 진짜 고지가 열렸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근데 갑목이 입장에서는 진이 뭐예요? 수고니까 인수고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큰, 아까 저 어떤 선생님이 뚝이 이게 저수지가 무너지지 않냐 그렇게 했는데 그건 조금 비약된 논리 같기도 하고. 진술충 문제, 만일에 갑진이 일주였다. 일주였는데 진술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부부궁을 건드렸잖아요. 네. 부부궁을 건드렸으니까 부부싸움이 심하고 정신적인 심리적 충동이 있을 수가 있고 진술충에서 뭐가 많이 일어난다겠어요? 교통사고 많이 나겠죠. 네.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진 부부궁이니까 같이 부부가 같이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날 수 있어. 부부궁이 깨졌으니까. 네. 그리고 부부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게 이제 고지가 무슨 고지냐 무슨 묘지냐에 따라서 거기에 육친이 죽기도 하고 고지니까 빠지기도 하고 이런 형상도 있고 일단은 일지충은 첫째로는 부부싸움으로 보잖아요. 내 마음자리도 된다 그랬죠. 네. 내 마음자리가 충동을 받았으니까 심리적 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땅이 움직였어. 땅이 움직였으니까 어디론가 충동적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해.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또 진술충의 문제 흉기가 뭐라고? 교통사고다.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일지를 충했으니까 부부 같이 가다가 이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우수를 봐야겠죠. 선생님 일지가 술이고 진이 들어와도 똑같은 방향이죠. 일지가 술이고 술이고 진 뭐 대운이나 진 해운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 사주는 나무 키우는 사주도 되지만은 이 나무 키우는 사주는 맞지. 근데 이제 물 속에서 키우려니까 힘든데. 근데 꼭 그렇게만 보지 말라고. 임자로 볼 때는 이 갑목을 중이 쓴다고 보라고. 또 나무도 되고 목을 키우기도 하고. 그래서 임묘는 봄이 오니까 갑목이 살아나니까 잘 나가고. 물론 임수한테는 많은 오행을 설계는 식상되니까 좋기도 하고. 그러나 진은 봄이지만은 수고로서 물창고로 가니까 건강에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거고. 여기 여름으로 가면 갑목은 일단은 꽃피고 열매이니까 잘 나가고. 임수로 보더라도 재대운을 타니까 잘 나간다 그 얘기예요. 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똑같이 답이 일치를 해. 이 사주 경우에는. 네. 또 질문 있을까? 선생님 진술충이 다 거기 시지나 월지에 있을 때 수술수 이런 건 아니죠? 개수가. 아니요. 그 진술충이요. 시지나 연지나 뭐 월지에 있을 때 수술수나 이런 건 아니죠. 풍에서는 수술수가 없어. 포에서는요? 네, 화분에 수술을 해. 화분에. 화분에 수술하고 충은 사건 사고로 가요. 아, 네. 사건 사고. 합에 수술을 해요. 여기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이 갑진 같은 경우에는 유가 칼이란 말이에요. 칼이 항상 이 진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진은 개수 자궁으로 봐야 돼. 아마 제가 자궁 수술을 했을 거야. 그건 알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처 입장에서는 처 이렇게만 먹고 보라고. 이렇게 놓으면 개수가 처 입장에서는 진이 자궁이에요. 칼이 자궁에 들어왔으면 자궁 수술수가 있어. 처 입장에서. 이제 확인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는 이쯤 하면 되겠죠? 네.